올해 사고 하나 또칠것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방송 8년 차인데, 방송 8년을 하면서 참 별의별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항상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 조두순 관련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조두순 글 찍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제가 방송 8년 동안 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조두순 관련 처음에 방송 초창기 때 이제 몽타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개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 여러 가지 얘기를 취합하고 나서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고 조두순 같은 쓰레기가 졸라 많아요 하면서 막 그때 막 저기 누구냐 걔. 김근식 까고 박병학 까고 이기영 까고 다 깠어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했던 좀저 나름대로의 좀큰좀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거였고 두 번째가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그 가평대교 사건이겠죠? 사실 이 사건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2년,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자료를 가진 상태로 조금 대기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걔네가 이제 그 뭐시기냐 그 자료 근거해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공개 수배가 됐었죠. 그때 저희가 자료를 또 오픈했었고 동의하에 그랬던 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때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버 일반인이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하는 얘기인데 유튜버라는 사람이 사실 일반인들 중에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버거든? 연예인도 아니고 뭐 공인도 아니고 그냥 남들 앞에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능력 없으면 망하는 거고 거기서 뭔가 매력이 발견되면 또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거고 그냥 사실 별로 다를 건 없는데 어쨌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때 당시에 한 1년 좀 넘게 수사 관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오픈을 했죠. 결국에 얘네들은 무기징역하고 30년 땅땅땅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됐던 그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가 좀 컸던 게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 이것도 사실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많이 접근을 하면서 제보자 찾아서 당시 사건 재판을 뒤집었어요. 저랑 남원호 변호사님하고 홍태희 대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증인 찾고 증거물 재감정 통과시키고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오랜 시간 걸고 말도 못하고 엄청 좀 빡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 이후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좀 했었어요. 사건 쪽을 줄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저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을 되게 잘 지켰다고 생각은 해요. 이런 사건들을 할 때. 나름대로 정말 선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좀저 개인적으로도 사건 쪽은 이렇게 딥하게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그냥 뭔가 그냥 계속 힘들기도 힘들고 뭐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지금은 전화공포증에 걸렸거든요. 전화 오면 무서워가지고 원래도 전화 잘안 받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상태라서 좀 줄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오면서도 좀 중요한 것들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말 못하는 사건들도 많고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2014년 이제 2월이죠. 어떤 사건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 장기미제 살인사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언급 안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서. 굉장히 장기미제예요. 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된 장기미제 사건이고 공소시효는 적용을 안 받아요.
네, 공소시효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이고, 그 우리들 얘기하는 황민구 박사님 있죠? 그 법영상 전문가이신 그 황민구 박사님에게도 감정의뢰가 들어갔어요. 네, 감정의뢰가 들어갔고, 제가 지금 저 원래 말 빨리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될지가 지금 제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감정도 들어갔고 그 감정 전에 자체적인 확인은 다 거쳤어요. 그 이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황민구 박사님은 법원의 증인으로 서시는 전문가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매번 제가 막 뭐 들어오면 해줘요 해줘요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황민구 박사님처럼 공신력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한번 거쳤어요. 그 한 제보자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보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범인을 잘 알고 있는 동생? 지인? 자기가 지인인데, 동생인데 그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연락이 오면 자기 혼자 생각, 망상은 아닌데 가끔씩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어떤 거한테 닮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지인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범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제 동생에 대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일단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그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이길래 아니 이거 잘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도 사실 처음엔 들었죠. 근데 어그로일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용들 확인 작업을 거쳤고 그리고 현재 좀 진전된 부분들까지 얘기를 드리면 경찰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제보자는 신변보호 처리를 시켰고 근데 그런 상태예요. 이거 유가족 접촉이 됐어요. 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되게 답답해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범인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보자에게 사진을 받았는데 그냥 범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많은 걸 띄우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제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래서 그 뭐 당연히 야 비슷한 사람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보자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신빙성도 너무 높고 너무 가능성이 큰 얘기여서 경찰 쪽 접촉을 했는데 일단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인 거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서 아직은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경찰 쪽이 너무 편안하게 움직이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네가 알아서 증거 찾아와라 거의 2급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본인들이 하셔야지. 근데 어쨌든
변호사님하고 준비를 하고 제가 변호사님을 많은 변호사님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중에 제일 잘 하시는 분하고도 이제 붙여드려서 진행이 될 거예요. 경찰들이 아무 단서가 없어. 장기밀 사건이라니까. 당시 수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보자한테 네가 걔한테 가서 걔뭐 담배 피라고 해. 담배 꽁초 좀 갖고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DNA 대조해 보겠다는 얘긴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보자한테 너무 위험한 거 시키는 거거든. 그게. 그걸 우리가 알고 어떡해. 그리고 제보자는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친한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친한 동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꼬자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걱정하고 계신 건데 그거를 그렇게 뭐 얘기하길래 어쨌든 이거는 좀 방어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할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개개인이 그냥 해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법정 증거로 채택도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뭐 장기밀 사건이라고 했을 때뭐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이냐 뭐 유명하지 않은 사건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고 누군가는 어떤 가족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계속. 그리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이게. 그 사건이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이 안 잡혔던 한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면 위로 걷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들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법적이어야지. 불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작가님들, 피디님들. 지금 피디님들, 작가님들 단톡방이 있거든? 그 몇천 명씩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작가나 피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미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들 쭉 수집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미 했어.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국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생긴 거잖아. 친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했을 때가 있잖아. 이런 사건들 할 때. 그래서 다 이렇게 알게 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뭐좀 알려달라고 하면 연결시켜주고 이런 거는 제가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직접 제가 먼저 부탁을 한 적은 없거든요. 8년 동안.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쪽에도 넘어갔고 다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암묵적으로 이게 제가 다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새끼야 너 지금 그러면 다 얘기야 왜안 해줘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동안 잘 보시면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해서 걔가 최종 형량까지 봤는데 100%가 아닌 경우들도 있었어. 이거 우리 그동안 봤잖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제주도 변호사 사건, 그 이승용 변호사님 사건, 그 아래서 내가 죽였는데 하고 나타난 새끼 하나 있잖아. 그 새끼 그 공소시효 착각해가지고 그 새끼 잡아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에 넘겼잖아요. 아세요? 걔 최종 무죄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고 범인에 가깝게 있다라는 건 아는데 살인죄를 물을 수가 없던 거야. 그래서 그 무죄 나왔어 그 사람 결국에. 그래서 그 PD님 협박한 죄로 그 협박죄만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기미제 사건이 이런 게좀 문제거든.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또 제주도네. 그 제주도 보육교사 사건이라고 여성분이 뭐 이렇게 있다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택시를 탔는데 사라져 버렸던 사건이 있어. 근데 그 사건의 범인도 경찰 쪽에서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잡았지. 그래가지고 넘겼어. 그뭐 교차 미세 섬유로 해가지고 넘겼는데 최종 판결 무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장기미제 사건이라는 게 저도 그냥 요즘 사건이면 뭐 풀고 얘기하고 이런 게참 쉬워요 저도. 근데 이 장기미제 사건은 정말 중요한 게 경찰이 어느 정도의 초동 수사가 당시에 잘 되어 있었는지. 왜냐면 그때 당시 경찰이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수사를 엄청 했대.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는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수사 페이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이 했대. 그래서 수사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범인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찾아보려는데 못 잡은 거야. 심지어 그 용의선상에 올렸던 사람들도 다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았어. 그때 당시에 왜 범인을 못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게 됐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다시 시작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까딱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까딱하면 뭐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항상 이런 게 내가 고민이야. 그래서 그 네가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봉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린 거냐면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다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의 제보자들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돼. 물론 결정적인 제보자긴 한데 어찌되었든 더더더더더 붙어야 되고 피해자는요 진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라.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려요. 이거 내 손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예전에 그 가평교육 사건이었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붙는 거니까 아예 유명 안 유명이 뭔 상관이냐니까. 그리고 이거 만약 사건 유명한 거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아 그리고 난 아니 미제 사건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구한다라는 게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도 도움을 요구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 고 이영호 군 사건 있죠. 고 이영호 군 사건 그 우리 근원 목소리로 알고 있는 그 사건 뭐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뭐 하나는 화성 사건은 해결됐다고 얘기해서 이제 그 뭐 두 개 남았다 뭐 이렇게 개구리 소년이랑 이영호 군 사건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영호 군 사건도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전달을 받고 제가 그 몇 가지 정보를 오픈해서 유튜브에 올리고도 이랬었어요. 당시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당시에 그날 이영호 군을 그 사라진 날까지 같이 놀았던 사람들의 제보도 받았고 이영호 군이 그때 당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용은 다 알았어. 그래서 그 경찰에 넘겼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진전이 없었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게 하나하나하나 모이면 갑자기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맞거든 사실. 근데 이 사건도 누군가한테는 유명해져.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유명 안 유명에 대한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나도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몰라. 난 이 사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럼 네가 알면은 유명한 거 아니냐? 아 아니지. 그건 나도 모르죠. 그 내가 안다고 여러분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아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일단 아마 이런 미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이 사건 아실 거예요. 아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제가 받은 영상들과 사건 당시 영상 그리고 제보자가 건네준 자료들 이거를 쫙 합쳐서 딱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심증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 가지고 유죄 입증이 무조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은 그딴 식으로 하지 않아. 야 이거 너잖아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똑같이 생긴 그 CCTV가 나와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있었다 죽였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못하면 무죄인 거야. 법은 그래요. 당연한 거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해서 일단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도 해야 되고 사건의 수사가 방해되지 않는 선입니다. 이거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빠르면 올해. 빠르면 올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면이야. 근데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DNA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석을 못했던 DNA, 그러니까 섞인 거지 DNA가. 교차로 DNA가 섞여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걸 분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2017년 이후에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의 DNA 나온 거잖아. 근데 이걸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돌려봤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왜? 얘가 이 사건 이후에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도 조용히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뭐 범죄 좀 저지르고 깜빵 갔다 왔더라고, 교도소. 근데 그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DNA가 등재될 만큼의 수준의 죄는 아니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 그거 올리는 게 기준이 있거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기준을 해서 이제 그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 범죄는 아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그 현재 이제 미제사건 팀에서 DNA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지금 그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고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막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당시에 수사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예 용의자를 못 찾았었는데 이제 용의자가 특정이 되면 그 용의자가 사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는지 그 통신기록부터 다 확인해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왔다갔다 했던 사람들의 기억부터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이거 말고도 언급은 드릴 수 없지만 좀 섬뜩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원래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리고 경찰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경찰들이 왜 못 잡았는지도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왜 이거 그런 방송에다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한 사건이고요. 제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지인들 다 중에, 그 용의자의 많은 지인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고를 못하는 거야. 왜? 뭐 이렇게 검거 안 되고 지금 15년 이상 똥똥거리고 살고 있잖아. 자기 입으로 맨날 그러고 다닌데 자기 절대 안 잡힌다고. 그러고 다니니까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거 신고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무죄로 풀려나봐, 그럼 그거 자기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자기 죽으면 어떡해. 근데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 시스템을 보고 나서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와 진짜 무서워서 제보 못하는 사람 많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어떤 장기 미제 사건이든, 아니 그냥 미제 사건이든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무서운 거야. 얘기했다가 안 돼봐.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무죄가 나온 걸 봤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내가 얘기했다가 어? 나보고 증인술해. 섰어. 근데 무죄 나와. 그럼 쉬. 나 죽이면 어떡해. 이제 차라리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뭐 몇 년 만에 제보한다 이러면 막 댓글 악플 달려요.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냐. 근데 다 들어보면 그럴 사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인 거야. 이게 그냥 아예 제3자면, 제3자에서 그 사실을 알아버리면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이게 제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다 지인들이에요. 가깝게 오랫동안 같이 이제 알고 지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듣고 그 생각이 났다니까? 아 어쩌면 이영호 군 사건이 영구 미제로 가게 되는 이유? 지인들이 알아도 얘기를 안 할걸? 어차피 그 사람 처벌 안 받잖아.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그러고 살아.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언급한다 뭐 한다에 대한 부분에서 뭐가 바뀌는 게 없는 거지. 그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보자들이 제보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제보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제보했다가 그래 유죄 나왔어. 근데 우리 자꾸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형량 이상하게 나올 때도 가끔 있으니까 형량 낮게 나오면 그럼 나중에 출소했을 때도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데 나한테 와서 해코지 하면 나라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틀린 얘기 아니거든? 근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봐.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이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 술을 한잔 자꾸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야 사실 너 그 사건 아니야? 그건 내가 범인이야. 내가 죽였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개새끼 김원한테 얘기해야지. 개새끼 경찰에 신고해야지. 절대 못할걸? 말을 했잖아. 근데 그거 밖에 나와가지고 만약 말 뒤집으면 그 증거 없으면 그거 어쩔 거야? 그러면 사실상 말을 못할 거 아니야.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찰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라는 그것도 없어. 경찰이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경찰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어 그 얘기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러면 증언 좀 해주세요. 자 증인으로 진술서 좀 써주시고 자 증인으로 서주세요. 재판에 가서 여러분 할 수 있어? 그럼 그거 대놓고 걔 면전에 놓고 얼굴 딱 보고 야! 어, 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냐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내가 볼 때 이거 시스템 바꿔야 돼. 제보자든 증인이든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가려주고 물론 그 사람이 위증했거나 거짓말로 일부러 그럼 무고로 그냥 세게 처벌하면 되지. 너 뒤질래? 이러고서 일부러 그런 거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방송했잖아요. 수많은 제보자들에게 연락을 받았어.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근데 이거 나가면 이런 얘기 나가면 걔가 전 줄 알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알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방송을 할 때도 사진을 띄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받아도 뭐 사진을 예를 들면 50장, 100장을 받아도 그 중에 노출시키는 사진이 10장도 안 될 때도 많고 5장도 안 될 때도 많아.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이 범인 새끼 얼굴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럼 나야 그거 쓰면 좋잖아. 썸네일 써도 좋고. 근데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제보자야. 그러면 내가 그거 오픈하면 누군지 바로 알 거잖아. 저 사진 찍은 게 그 사람이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SNS에 올려놨다든가 그렇게 되면 화질이 안 좋죠. SNS에 올려놨다든가 아니면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다든가 막 이런 식이면 남들이 다 캡처해갈 수 있는 거잖아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판단이 안 되지. 이제 그런 걸 또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보하는 게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를 내셨고 그리고 저희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진행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이유 방송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게 다른 이런 사례가 생기면 경찰 시스템도 바뀌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최대한 물론 지금도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검찰이랑 법원은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공표가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제 무언가를 제보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마음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유는 피해자든 그 제보를 한 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사회적 감시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범인 검거되고 내용 확인하고 유죄 입증에 대한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물론 나라에서 얼굴을 까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안 하니까 이름하고 얼굴 깔게요. 제가 이건 약속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감시를 하자, 영원히 박제시키자 라는 의미예요. 처벌받으면 제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까버릴 거예요. 15년 이상이에요. 15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사람 죽여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해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범행이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 세 가지 이유로 다 합의를 했고 협의를 했어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방송 준비를 할 거예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나오는 내용들도 합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언제 그럼 오픈할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빠르면, 그건 경찰 쪽하고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빠르면 그 전일 수도, 뭐 이번 달 안에 할 수도 있고요. 이번 달이 아니구나. 이제 29일이 넘어가니까 3월 안에 할 수도 있고요. 늦으면 경찰이 발표하면 바로 할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발표했을 때 그때 그냥 다 띄울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래, 다 얘기해줘 답답해,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 이런 일이 한 번 있던 게 아니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보면 가평계곡 살인사건이 터지고 제가 제보를 받는다라고 방송을 그때 당시 초창기 이제 그 아래서 띄우고 나서 얼마 있다 제가 했어요. 방송 도중에 놀라운 제보 메일 하나 도착했죠. 그게 조윤수 전 여친이었어. 이제 다 얘기하지. 그때 말도 못했어 내가 제대로. 너무 놀라서 제가 그때 본 사람은 있어요. 방송 중에 제가 마이크 끄고 유가족하고 통화를 했어. 그 만나자라는 약속 시간을 잡았어 그날 다. 그 제가 양쪽 그 이제 조윤수의 전 여자친구분 그리고 그 유가족분 거기다 제가 차까지 다 보냈어요. 보내고 태워 모셔서 와서 촬영하고 다시 차 태워서 모셔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앉아서 저랑 촬영팀 다 있고 저랑 그 조윤수 전 여자친구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옆에서 유가족분이 듣고 계셨어요 다. 아 제이 안녕? 그때 딱 촬영 끝내놓고 그게 페피디 형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방송 그 세팅하시는 그 유명하신 그 형님 페피디 형,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 페피디 형이 그날 있었거든 같이. 페피디 형 내서 했기 때문에 딱 끝내놓고 페피디 형이랑 나랑 한 얘기가 뭔 줄 알아? 페피디 형 나 보자마자 야 이거 우리 손에서 안 되겠는데? 나도 형 나도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 야 이건 방송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거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자. 그리고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유가족분한테 방송 노출 안 시키겠다, 언급도 안 하겠다, 대신 이 원본 파일을 검사님한테 가져다 달라, 보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 원본을 그 검사님 그 사무실로 택배로 퀵으로 보내버렸어요. 그걸 보냈고,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분을 설득했어. 그 전 여자친구분이 알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재판 증인까지 가신 거예요. 증인도 가셨고 검사님하고 만나서 그것도 하셨고, 제가 그할 PD님하고 연결시켜서 그할 PD 그할하고도 그때 당시 인터뷰를 했던 거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지. 방송 중에 통화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제보 들어왔다고 막 이거 내 우리 선에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니까 그때 막 진짜 막 나한테 어그로만 끌었네. 막 이 새끼가 조회수만 올려놓고 뻥카 쳤네 뭐하면 욕 졸라 먹었어. 1년 4개월 동안 계속. 근데 말을 못 하잖아 이거를 내가. 그때 내가 말을 못했던 이유도 그때 이은혜랑 조윤수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전 여자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다 했을 거라는 사실을 걔는 아예 모르겠어. 왜냐면 그때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되고 나서 조윤수의 전 여자친구가 조윤수한테 야 뭐야 너 진짜 사람 죽였어? 그때 조윤수가 아 아니야 다 그거 다 악마의 편집한 거야, 그냥 너 잊고 살아, 너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할게, 그게 거의 무언의 협박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잊고 살려고 했던 거야. 조윤수랑도 너무 안 좋게 헤어졌잖아. 왜냐면 이은혜랑 사귀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그냥 잊고 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그분이 제 방송을 보시던 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용기 내서 보내신 거야 나한테. 그 저는 그거를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읽어버렸어. 나도 그날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마치고 자료들을 받았어. 그럼 그분이 진짜 전 여자친구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사진이 막 그때 뭐 언론에 없는 사진들이 막 쭉쭉 나오는 거야. 와 이거 씨.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이거 사진 이렇게 공개되면 제보자 누군지 알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거든. 상관없다. 어차피 뭐 그때 당시 있었던 게 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난 거 알겠죠. 걔들은 죄질 만큼 처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은 그 용기를 내셔서 제가 사진을 오픈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난 오픈 못했지 그거. 근데 어쨌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1년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그게 내가 기억나는 게 3월 30일인가? 그날이었어. 갤럭시랑 나랑 와이프랑 부산 롯데월드 있지. 부산 롯데월드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 갤럭시 애기 때야. 그냥 이제 와 막 이러고 있는 거 보여주겠다고 그 땡볕에 덮겠다고. 왜 내가 기억나는 그날 되게 더웠어. 3월인데도 그냥 유모차 끌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도 졸라 많았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앉아서 핫도그 처먹고 막 이러고 있을 때야. 내가 정확히 기억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기자님들이 전화가 미친듯이 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무섭잖아. 그 제일 먼저 뭐 해봤냐면 인터넷에 김원 검색해보고요. 그때 당시 인방겔이지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김원 검색해보고 FM 코리안가? 거기 들어가서 김원 검색해봤어. 나 뭐 사고친 줄 알고.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이러고 있다가 아 진짜 무섭잖아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기자님들이 연락 오는데 진짜 심하게 왔어요 전화가. 그니까 전화가 무욱 오다가 끊어지잖아? 그럼 다 바로 다시 또 나 모르는 번호로 무욱 오고 막 이런 식이었어. 이거 뭐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는 기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김원입니다 그랬더니 저 김원님 그 낚시터 사건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뜬금없잖아. 낚시터요? 그랬거든. 낚시터 사건이 뭐 내가 다 다른 게 한두 개야. 그래서 뭔 낚시터요? 그 사이 그 전에는 내가 다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그 뭔 낚시터 사건이요? 그랬더니 그 이은혜랑 조연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랬거든. 근데 내가 밖에서 언급을 안 했어. 우리 직원들도 언급을 안 했거든. 그 나 순간적으로 페피디언에서 얘가 새 나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혼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거 걔 이은혜랑 조연수 지금 공개수배 떨어졌다고. 그래서 공개수배요? 하고서 잠시만요 하고 전 안 끊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보고도 낚시터 이게 있는 거야. 됐구나. 제가 잠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고 바로 제가 전 여자친구분한테 연락. 이거 방송 이제 해도 되겠냐. 1년 4개월 동안 감춰놨던 그거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재수사가 들어갔던 그 내용 있잖아요. 해도 되겠느냐. 오케이. 유가족에게 전화했어요. 기사 봤습니다. 그 혹시 제가 이거 오픈해도 될까요? 괜찮대요. 오케이 하고 갤럭시에겐 미안하지만 바로 집으로 왔어요. 좀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야간 퍼레이드까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낮에 그냥 들어간 지 1시간인가 2시간 지나 바로 나왔거든. 그 바로 나와서 갤럭시는 기억 못할 거야. 너무 애기여가지고 나와가지고 컴퓨터 앉아서 그때부터 그 파일부터 다시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1년 4개월 만에 오픈했던 거야. 그때 왜 그 바로 오픈을 못했냐면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 그리고 보고독도 그게 검찰이 알아낸 이유가 있어. 그게 당일에 우리가 다 만났을 때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이지 그 까기 전에 다 만났을 때 조연수 전 여자친구로 녹음을 다 했잖아. 인터뷰 다 끝내놓고 우리가 보드에다가 막 이렇게 쓰면서 얘기해놓은 게 있는데 막 거기에다 설명을 또 해주셨어 그냥 이것저것. 그런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한 남성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다 알고 있다. 자기랑도 친하게 지낸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얘기를 안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조금만 설득을 해달라. 다음날 답장 왔어. 안 한대. 안 할 거래. 아 조씨 아니에요. 안 할 거래.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 가평계곡 사건에서 이은혜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던 남자예요. 그 중간에 걔 이은혜가 막 결혼하고 막 뭐 그 고인하고도 결혼하고 고인하고 안 살았잖아. 그 같이 살던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에요.
설득을 이제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 여자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그 연락처 좀. 혹시 제가 연락해봐도 되냐? 설득을 진짜 한 달을 했을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어. 통화도 했어. 설득을 했는데 완강하신 거야. 자기 엮이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가 한 진짜 몇 달이야.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설득을 했을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냥 설득을 했었어, 계속.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면 낚시터 사건도 전 여자친구분이 제보를 다 했고 내용이 다 들어갔잖아. 누가 봐도 얘네는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을 바꿨어. 그리고 그분이 그 검찰청에 가가지고 검사님 앞에서 얘기를 한 거야. 얘네들 카카오톡 털면 안 된다. SMS 그 문자메시지 털면 안 된다. 얘네들 무조건 다 텔레그램으로만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텔레그램을 그래서 턴 거예요. 그 털다가 그니까 둘이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검찰이 그때서야 텔레그램을 털어요. 텔레그램을 털어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얘네들 그 보고독 사건 그게 나온 거야. 그 서로 대화 나누고 뭐하고 한 게. 그래서 그 보고독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거 그 낚시터 사건 이런 거랑 해가지고 쭉 엮여가지고 와 하고 빵 하고 지금 이렇게 끝난 거거든 사건이.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방송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 말을 못해서 말을 다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다 전하기가. 그러니까 까딱 내가 잘못 전하면 걔네가 대비할 수도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여자친구가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이은혜랑 조윤수는 몰랐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경찰 수사 받을 때 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계속 아 뭐 증거 있냐? 우리 그런 적 없다. 뭐 이거 그렇게 되면 뭐 사람 다 죽인 거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 1차 조사를 했어. 소환 조사를 한거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1차 소환 조사 때는 응했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든. 갔다? 근데 갑자기 검찰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낚시터 사건. 얘네 그때 패닉이 왔을 거예요. 어? 뭐지? 너 보고독 사건 이거 뭐냐 얘기해라. 이제 멘탈 갈리잖아. 그리고 우리 그때 제보 얘기 받을 때 그 제보자분이 타이어 펑크 얘기도 했었잖아. 봤더니 진짜 타이어를 간 날짜가 있는 거야. 고인이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멘탈이 갈린 거야. 얘네가 그 뒤로 그냥 잠적을 한 거예요. 그니까 튄 거야. 잠적을 해서 검찰이 공교수배를 때리고 나는 그래서 방송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때 다 한 거야. 물론 그때도 다 말을 못했어 나도.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편하게 말을 못했던 거지. 그때는 이제 오픈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픈을 한 거였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이 사건도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면에 있는 자세한 얘기들은 당연히 이제 뒤에 해결되고 나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어쨌든 네가 뭔데 그 사람이 범인인 거 확신해. 다 말을 못했을 뿐이야. 아직은 하면 안 돼. 미안해. 나중에 다 끝내놓고 나면은 아 그랬구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 그렇군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저 괜히 하는 게 없어요. 저 여러분이 제 그동안 오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하진 않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건이 잘 끝나야 되고 제보자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은 오픈을 할 거예요. 검찰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잘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사건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검거됐고 재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도 제가 어그로의 개 미친 새끼였으면 지금 깠죠. 나 이름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이거 지금 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그냥 뭐 사진 까고 똑같지! 막 이러면서 막 까고 막 어? 뭐 이름 뭐고 어디 살고 주소도 알아. 어디 산다. 이거 내가 뱉어봐. 어그로 끌리겠지. 기사 엄청 터질 거야. 그럼 뭔 일이 생길까? 걔가 튈 거야. 그 새끼 도주할 거야. 그 제보자 죽이러 가면 어떡해.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직 수사가 진전도 안 된, 미제 사건 범인을 미리 오픈해서 범인을 놓치게 만든 유튜버하고 이제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는 이제 한달 뒤에 검은 옷 입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 괴물이 된것 같습니다. 방송에 미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있을 거야. 누가 봐도 뻔한 시나리오 아니야, 이거? 진짜 나락 감지 버튼이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나오는 시나리오야. 이거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어그로도 좋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목폴라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여기 로고 없어야 되고요. 이거 반대로 뒤집어 입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고, 네, 이렇게 오고. 있잖아. 이제 머리도 하면 안 돼. 이런 상태로 카메라에 서면 안 돼요. 이런 상태로 하면 욕먹으니까 이제 머리도 풀어헤치고 막 뭔가 수염도 좀난 상태로 이렇게. 나 누구 비꼬는 거 아니다? 이것도 보고서 너 누구 어떤 BJ나 유튜버 비꼬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얘긴 거야. 나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또 개개인의 문제랑 다른 급이잖아.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을 내가 완전히 말 그대로 망쳐놓게 되는 꼬라지가 되는 거야. 그거 되게 무서워. 무섭고 조심스러워요. 원해서 하시는 거고요. 내가 허락도 안 받고 이런 걸 터트릴 수는 없잖아요, 님들아. 그리고 막 터트리지 않아요, 절대로. 수사에 절대 방해되면 안 돼요. 경찰이 먼저고, 수사기관이 먼저야. 그 사이에 저희는 피해자 혹은 제보자를 방어시킬 거고, 최대한 노출 안 되게 변호사가 붙어서, 어떤 얘기라도, 제보자 얘기하지 마. 제보자 이름 가명으로 하세요. 제보자랑 만나게 하지 마세요. 이걸 이제 변호사님이 하실 거예요. 계속. 그 재판 들어가서 똑같아. 아이, 증인 분리 신청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 자포가 티나면. 판결문 가명으로 써주세요. 증거조사 자료 가명으로 써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 잘 해가지고 경찰 쪽에서 먼저 발표가 나면, 그러면 저도 좀 편하게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왜 내가 길면 3년이라고 했냐면, 전에 있었던 그두명 공범 잡았잖아, 장기미제 사건. 그게 수사하는 데 3년인가 4년 걸렸어. 왜냐면 직접 증거가 없어가지고 동선부터 알리바이부터 주변인 조사까지 다 하고 자료, 그때 그 경찰분들 되게 고생하신 거예요. 싹다 모아가지고 준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재판대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면 진짜 그렇게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짧으면 뭐 증거자료 완벽하고 그 자리 수사가 완벽하게 돼 있었는데 용의자만 못 찾은 거다라고 해버리면 딱 매치시키고 증거자료 딱 갖다 대입하면 딱 무슨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딱딱 맞아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검거입니다. 잡혀요. 그러면 끝납니다. 네, 그럼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이제 좀 시작이 또 된다라는 부분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영상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어쩌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보할까 말까, 아니야 이거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제보들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저 그냥 여기 계신 일반 분들하고 똑같은 일반인이고요. 여러분들 대신 그냥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했을 거야. 물론 어그로에 미쳐가지고 나락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좀 예민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할 거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